여기가 이순신 장군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임시 유해를 안치했던 데야 월송대라고. 노량해전에서 노량해전에서 소재지 고금리 고금면 충무사길 86-31번지 이곳에 충무공 이순신이 돌아가셔서 여기에 잠시 묘지가 있었던 자리예요. 11일간 안치. 열흘 동안 안치돼 있던 자리래요. 그래서 월송대라는 위치인데. 그 바다. 그리고 바다 풍경이 보이죠, 저리. 이것이 이순신 장군인 유해가 안치됐던 자리. 임시, 열흘 동안 임시로 거처했던 자리인가 봐요. 월송대를 잘,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열흘 동안 여기에 안치됐던 장소를 월송대라고 해요. 소나무가 그때 참상을 다 보고 있네요. 그 이쪽에 고금도가 이순신 장군이 고금도로 이렇게 위치를 정한 게 이쪽이 기름진 땅인데다가 이 뭐 기름지고 이게 부유한 저 섬이고 풍족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군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풍부할 수 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고금도로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돌아가시자 그 이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이 적군한테 자기 죽은 걸 알리지 말라고 해서 다 쉬쉬하고 있는데 소리 죽여서 이 주민들이 울었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적군한테 알리지 마라 했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울지는 못하고 소리 죽여서 눈물 흘렸다는 곳이에요. 월송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